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요즘 고생이 변호사입니다. 많으시죠? 네. 박정훈 대령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7월 23일 날 이제 6회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박정훈 대령의 이 사건은 본질이 항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죠. 아, 판결문 가이드라인. 그렇게 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뭐 경북청에도 암시하는 바가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어제 이제 또 뒤로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저번에 입법청문회 나와가지고 대통령 경로를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군사, 뭐, 국가 비밀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 지금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차마, 선서하고 거짓말은 못하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죠. 진술을 거부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저기, 이분들은 선서를 안 하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죠, 그냥.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고. 물론 뻔뻔스럽더라고, 뭐,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겠지만 저는 어제 그 김태호 그 안보실 1차장 그분이 했던 말이 정말 뇌리 속에 박혔는데 의원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왜그 경로설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을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던가요? 말 같지 않은 말 같지 않아서 대응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민들을 그만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말 같지 않은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 탄핵 청원을 하고 온 매체가 나서고 온 방송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김태호 그 사람은 임기훈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못 네, 그런 들었대. 뻔뻔스러움이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 대통령만 되면 저렇게 그냥 목숨 걸고 지켜주나? 무엇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임기훈 비서관은 확인해 줄수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경로설에 대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서를 했고 거짓말을 했다 하면 이제 위증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래도 아마추어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냐면 이 마음의 동요가 있고 동공이 흔들리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보면 야, 그 뻔뻔스러운 그말 같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정말 진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지 않냐. 그래서 어제 혈압 오른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이 그 취임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작년 그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멘트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헛소리 했죠. 이번에 운영위원회도 작년 운영위원회 이후로 비록 바뀐 멤버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더 뭔가 진일보하고 진실에 가깝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완전히 다시 초기로 돌아갔습니다. 리셋됐어요, 리셋. 아, 리셋한 이건 거야. 리셋이 왜 됐나? 그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입법청문회 이후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정무수석을 만났다더라 이런 지금 제보가 있다는데 그만큼 다시 또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의 그 여러 가지 통신 기록이 나오면서 상식선인 그 참모들의 조언이 일부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기회가 없겠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기회, 기회가 있는지 아직도 지금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있다면 어제도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저렇게 걷어차버리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도대체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차선이라도 있는 건가? 아예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그 입법청문회 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진실의 문제다. 진실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란다. 이게 박 대령의 진심이고 또한 저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저는 정말 정말 서글프고 그랬던 장면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의원께서 저기 신장 직원인 것 아, 같은데요. 예. 임기훈 비서관이 작년에 거짓말한 동영상을 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개떼처럼 나서서 무슨 실장 통도 아니고 막 소리를 지나 뭐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게? 아니, 있는 동영상을 작년에 국회 발언이에요, 그것도. 그걸 좀 트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한마디로 말하면 아, 미쳤구나.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그렇지. 이렇게밖에 볼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박 대령의 대리인이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있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말을 되뇌이면서 왜 7월 30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저렇게 거짓말하느냐? 뭔가 감추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뿐인데 그 동영상을 틀었다고 온그 저쪽 한쪽 라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소리를 질러대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뭐 이게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그 좌파 그거는 세뇌교육당한 그 북한의 그 응원단 얘네들이 그 김정일 그 초상화가 비에 맞을 때 보였던 그 광기 이런 것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섬뜩했어요, 저는. 아, 왜 자기들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뭔가에 휩쓸린 귀신에 휩쓸린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참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건 시정 잡배도 저런 짓은 안 해요. 세상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공개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무슨 뭐 중대 범죄라도 저지른 양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는 신장식 의원이 두렵습니까라고 묻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왜 그런 짓을 도대체 공천을 그 사람한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그 사람한테 받으면 세비도 윤석열한테 받으세요. 왜 세비는 국민들한테 받으면서 국민들 그 염장 지르는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하냐고요. 그런 변호사님, 사람들은 직원이 안돼 있음 정말. 변호사님 그 02800에 7070 네. 그건 뭡니까 도대체? 안보실 전화도 아니라고 그러고 정책실 전화도 아니라고 제가 그게 무슨 전화인지 알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강력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7070이 나올 때부터 제가 계속 물었던 겁니다. 밝혀라, 어느 부서인지. 글쎄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은 유일한 게 이종섭 국방장관의 멘트라고요. 이종섭 국방장관 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전화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첫째. 맞아. 예, 네, 그게 8월 2일 통화는 대통령 통화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7월 31일 7070은 대통령 전화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전번에 청문회에서 그게 나왔죠. 예. 그참 묘하다. 저하고 이종섭 장관의 대리인과의 토론에서도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통화는 대통령 또는 국방비서관의 통화면 그나마 그나마 합리적이에요. 11시부터 있었던 회의에서 화를 내고 뭐 후속 조치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거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요,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도 유력 인사들은 좋은 번호를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7777, 예, 맞아요. 1111, 뭐 3333, 7070도 그런 번호로 느껴지잖아요. 맞아. 뭔가 유력 인사가 뽑아간 번호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건 일개 비서관이 썼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그 추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좁혀보면 어제도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안보실 아니야. 안보실 아니래. 비서실 아니야. 맞아, 아니야. 챙겨졌죠. 그래서 이제 어디야, 도대체? 고민정 의원께서 두 부류로 이름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통령 부속실이거나 또 다른 곳이거나.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었다면 이게 대통령 전화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이 인정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아니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의 대리인의 그때 멘트를 보면요. 예. 그 두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를 친다고요. 오. 그 얘기는 뭐냐?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다. 이런 얘기 아니냐? 뭔가 그 부분에 대통령과 관련된 통화였고 그것 때문에 이첩이 보류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감추려 들어온 거 당연히 감추고 말 못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반응을 보인다고요. 유독 그 전화만 갈게 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그 자신감이 넘쳐 뭐 말을 안 하면서도 말을 안 하면서도 굉장히 이거는 자기의 치부와 관련된 게 아니고 뭔가 더 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성역이구만 성역 그러니까. 네 그렇죠 성역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그런 투로 다쳐 알려고 하지 마 이거 같아요 말하자면은 그 8월 2일의 통화는 예. 그런 뉘앙스가 아닌데 왠지 7월 30일 그 통화와 관련되면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 대리인이 아닌 네. 비공개로 의견을 한번 낸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임기훈 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받았고 해외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건 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70 번호가 공개되고 그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또 예. 국방장관의 대리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부분을 부인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뭔가 그 이첩과 관련된 이첩 보류와 관련된 전화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가 없다. 이런 말을 또 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게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부속실의 경우. 그거는 이제 이종섭 장관의 멘트와는 좀 충돌되는. 이종섭이는 대통령을 네. 전화했다 그러지 않았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의구 부속실장이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김건희가 아니고요. 네. 세간에는 김건희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강의구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움직인다면 그건 대통령 부속실 전화할 거고 강의구 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게 5층에서 사용하는 임건희 여사방에서 간전화라면 이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위에 당연히 그건 로비설의 명확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네. 그게 왜 김건희 여사 방에서 갔느냐. 그것도 역시 가능성은 또 두 가지다. 네. 하나는 뭐냐면 진짜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가 전화를 했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올라가서 당신이 전화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종석 국방장관의 개인 핸드폰으로 간 전화란 말이죠. 7070이.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에는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종석 국방장관의 당연하죠. 번호가. 그런데 7070을 대통령이 쓸 때는 이종석 국방장관의 번호를 기억해서 누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강의구 실장도 입력이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미스테리고 가능 7070이라는 번호 자체는 대통령 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찍어간 번호 아니냐. 너무 좋은 번호니까요. 777770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기억하기. 그래서 대통령 또는 그 김건희 여사가 할당받아간 번호 같은데 이게 비서관이 그걸 썼다면 그건 운 좋게 7070이 걸린 거고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7070이라는 네. 번호의 속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히 네. 기자들이 이런 전화를 했을 겁니다. 예. 7070 앞뒤로 분명히 눌러봤을 거예요. 7172도 예. 눌러봤을 텐데. 그렇지. 연결이 됐다라는 소리가 없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제 추정은 동떨어진 번호인 거죠. 그게. 7070이라는 게 상당히 외진 번호다. 톡 떨어진 7172, 7273이 없는 7070이라는 독자적인 라인만 쓰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된 번호, 좋은 번호여서 할당된 번호 아니냐. 그러면 그 고민정 의원이 추정했듯이 역시나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 대통령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 이 두 가지밖에 안 남는데 네. 그 두 가지가 모두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구석이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첩 보류 직전에 전화를 했다랄지. 그거는 그나마 뭐 해명이 되지만 예. 그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당에서 쓰는 전화해서 번호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해명이 안 되죠. 그건 그냥 로비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왜 이렇게 또다시 극렬한 저항 체제로 들어섰느냐. 어제 운영위원회. 역시나 아무리 봐도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집권 세력의 대통령 측에 도저히 특검을 받을 수 없는,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그게 결국은 노비고 김건희 여사를 통한 노비밖에는 이렇게 극렬한 저항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거든요.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그렇죠. 김건희가 나와버리면 이 정권은 망하는 거죠, 아예. 응? 그렇죠. 그게 또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예.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대통령이었다면 그것도 물론 탄핵 사유는 되지만 네. 대통령의 직무적인 문제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헌재가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아, 정도 가지고 그러네. 정권을 빼앗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김건희 여사라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선거의 기본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을 보고 찍었지, 대통령 부인을 보고 찍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아바타란 얘기잖아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고 있고, 네. 다른 사람이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급히 이 정부는 네.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단순히 서포트 정도라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비선의 약간의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서포트가 과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V0인지 V2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V2라고 약칭하는데 어떤 분은 V0라고 하더라고요. 더 앞선다는 거예요. 맞아요. V1보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이 이첩이 된 다음에 보였던 그런 패닉 상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냥 한번 정도 활한 번 내고, 야, 조치해라면 되지. 장관의 세 번, 차관의 세 번, 뭐, 국방 비서관의 전화, 그것도 밝혀진 것만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폰을 중심으로 해서 깐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오픈된 거 싱크 정도라면 적어도 곱하기 2는 해야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8월 2일 오후 내내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과연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이냐?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너무 열받으셨나? 감히 해병대 대령 따위가 나한테 개겨? 이것 때문에 뚜껑이 열렸나? 그거보다는 그건 아니야. 그 뚜껑이 열린 것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움직여요. 기록 회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탁탁탁탁 진행을 한단 말이죠. 태극까지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 뭔가 대통령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격노할까봐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김건희 여사라고 넣어봐야 정확히 떨어지는 거죠. 결국 김건희 여사의 니즈에 따라서 이첩이 보류됐고 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색 냈는데 네. 이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망신살이 뻗쳤다. 김건희 여사 볼 낯이 없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그좀 광기 서린 그 전화질, 이첩 기록 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네. 온저 용산의 대통령실 전 조직이 날뛰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단순히 나의 지시가 어겨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느냐. 점점 더 이제 좁혀지네요. 용산 대통령실은 해명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네. 해명에 실패했고 또 사실은 해명하려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해명을 실패한 거라기보다도 네. 어느 순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예 해명을 포기한 듯한 전투 태세로 들어간 네. 어차피 전투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비겁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그 참모진들의 건전한 그 건의가 네. 자리 잡을 틈조차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잠깐 들이 네. 있었으나 네. 변호사님 말씀 제가 잠깐만 정리하면은 그 800에 7070 이건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인데 그리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참모들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거는 완강하다. 네. 이거 밝혀지면 끝난다 정권이. 거기에 바로 김건희의 그림자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김건희 로비설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도대체 그런 얘기 같은데 자, 그 얘기를 좀 좁혀보죠. 변호사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조력범의 이종호하고 네. 그리고 임성근 관계 네. 그리고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과 최상병의 특검 관계는 꼭지점이 하나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될 거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코멘트할 부분은 없고요. 네. 다만 한 가지를 더하자면 제가 네. 아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 분이 들었다는 노비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 결국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꽂아놓은 용산의 검찰 라인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 자, 그 결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시원이 등장을 했죠. 이시원. 그 다음에 강의구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람이 지금 또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전현직을 통틀어가지고 누구누구를 추론해 볼 수 있느냐. 네. 이미 국회의원이 되신 주진우. 주진우. 예, 국회의원에 나왔다 떨어졌죠. 이원모. 이원모. 그 다음에 이제 이시원. 이시원. 우리는 전혀 몰랐던 강의구까지. 강의구까지 이제 등장했어요. 예,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그분도 검찰 라인이죠. 검사는 아니지만 검찰 라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렇게 뽑아서 용산에 투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검찰총장 비서실에 특갈비 네. 관리했던 사람이요.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움직인 게 지금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로비설의 결론이 맞다면 과정도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시원의 등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 이시원의 등장은 8월 2일 이후에 뚜렷해지는 것 같고 네. 8월 2일 이전에는 그게 좀 부족해서 그 로비설이 조금 아직은 좀 덜 익은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턱하니 나오는 걸 보고 맞아요. 그 로비설은 상당히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아놓은 용산의 검찰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그 결론 부분 그거 맞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반복할 거냐. 왜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분은 되게 등장한 시기도 특이해요. 이미 7월 31일 오전부터 그 들쑤시고 다닙니다. 6번 통화했다는 거. 임기훈 국방위성관과 주로 통화를 하는데 네. 그분은 대통령 경로 전부터 움직여요. 심지어. 이건 더 뚜렷한 그 로비서를 짚었지만 더 뚜렷한 이시원의 등장보다도 네. 강의구의 등장은 더 뚜렷하지 않냐는 거예요. 대통령 경로 전부터 움직였으니까. 예. 그건 노비설이 그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팩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냐면 대통령 경로 전에 뭔가가 움직임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뚜렷하지 않았었어요. 대통령 경로 전에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쨌든. 뭐냐면 네. 대통령의 경로가 로비에 의해서 유도된 거라면 그 로비 경로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7월 30일 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대통령의 화를 낸 거는 7월 31일 날 일어났지만 네. 7월 30일 날 준비되지 않고 바로 7월 31일 날 경로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도 한때 경로를 인정하는 듯한 유력 인사의 멘트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부족한데 이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는 참모의 건의를 받아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그걸 건의할 참모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안보실 사람들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누가 있어서 도대체 그런 인간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에 대한 판단을 먼저 사전에 해줄 수 있느냐. 네, 거기엔 분명히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검찰 라인 김건희와 가까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검찰 라인을
예, 한번 훑어본 게, 그때는 이제 주진우 법무비서관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했었다고요. 근데, 네. 뭐 주진우 법무비서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7월 31일 날 아침 8시와 9시에 연달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시간대에 짧지 않은 통화래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랑. 그몇 그러면, 분마다 6차례 하더라고 그냥 뭐 2, 3분마다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로 전에 두 번, 경로 이후에 네 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트롤을 네.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했다.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런 의혹이 정말 낭설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산에서 대응을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 강의구 안 같은 경우, 하잖아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맞다. 7월 30일 날 아침에 두번 통화했는데, 내용은 이거였다. 그때 기묘하게 통화할 내용이 이러이러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 다음에 점심 무렵에 통화는 뭐고, 저녁 무렵에 통화는 뭐고, 밤늦게 통화는 뭐다 라는 거를 딱 정리해주면 되는데, 나오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추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명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또 그런 움직임들은 8월 2일에도 또 비슷한 움직임을 또 보여요. 강의구 그 비서실장이. 왜냐, 부속실장이. 저녁에 총정리를 한번 한다니까요. 꼭 7월 31일에도 밤늦게 통화를 한번 하거든요. 임기훈과. 근데 또 그런 현상이 또 있다고요. 나중에. 그걸 보면 강의구 비서실, 부속실장의 등장도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꽂아 넣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로비서를 저한테 전달해준 분의 표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꽂아 놓은 용산의 검찰 라인.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강인구 그 부속실장은 분명.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은 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돌아 그렇죠. 보면. 그러고 보니까 강의구 그 저기 부속실장도 결국 검찰 수사관에서 그걸 그만두고 대통령실로 이렇게 옮겨온 것도 김건희로부터 신임받지 못한다면 단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김건희 여사의 신임을 받아서 온 사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라인 중에 하나 아닌가. 뭐그 비서실장이나 뭐 이시원이나 또뭐 누구보다도 오히려 최측근의 두 V1, V2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등장은 로비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이시원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토대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종호는 뭡니까? 이종호하고 임성근 관계.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고요. 네. 이종호, 그러니까 그, 로비설의 루트로 이제 제시된 분이 이종호거든요. 네. 이종호가 이제 그 이종호 그 회장이 그 김건희 여사와 친했고 그래서 이렇게 노비의 루트로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증거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 사건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보면 강의구의 등장 그리고 또 하나 강의구야. 이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인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누구예요? 7월 31일 날 11시 57분에 이첩이 보류되는데요. 판이 엎어졌는데요. 네. 이 나름대로 임성근 사단장한테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전달했는지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인물로 임기훈 아닌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달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을 했는데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 목록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발신과 수신에서 임성근 사단장과의 그런 통화 목록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국방부에서 했겠냐? 국방부나 해병대사에서 그렇게 지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걸 임성근 사단장한테 별도로 전달해줄 만한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겠지. 그러면 또 하나의 인물이 강의구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통화 왜냐하면 기록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강의구를 기준으로 한 통화를 우리가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군사법원에 제가 요청한 게 뭐냐면, 네. 이런 모든 논란을 해결하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임성근 사단장의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통화 목록을 열어달라. 그럼 나올 거 아니냐. 수발신 내역에서 전혀 로비로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 임성근 사단장 말 맞더라.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챙기는 거야? 라고 궁금해한다라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사부문에도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찌됐든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의혹이 생겨버린 사건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나중에 수사를 한다지만 그게 우리 재판에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가 단순 경로로 시작됐느냐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시작된 경로냐라는 거는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예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걸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도 중요하다.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의 핸드폰을 열어서 임성근 사단장은 적어도 로비한 흔적이 전혀 없다.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깨끗하다. 평소에 통화했던 그럼 사람들과 문제될 거 없지 통화했고 뭐. 아무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종호랄지 뭐 K모 변호사랄지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없다. 그럼 그분도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성근 사단장님한테도 좀 우회 경로로 계속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 그 부분을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시냐. 그냥 알겠어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실 7월 31일 통화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나 이전 통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의 용살 검찰 라인이 음지였다.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으시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누구야? 부속실장인 강의구가 있는 것이고, 그죠? 강의구가 그럼 사전부터 해서 사후까지 움직인 통화, 뭐 내역은 안 나왔지만 통화 기록들이 있다. 이거를 봤을 때는 김건희가 자신이 심어놓은 검찰 라인 중에서의 강의구를 통해서 이 로비를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강의구가 유일한 통로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시연도 있고, 로비설이 말하고 있는 결론 부분, 결론 부분. 검찰 라인이 아, 움직였다라는 검찰, 결론 부분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거기 지금 이시연도 있고, 강의구, 이시원은 이미 등장을 했으니까 그 분명한 그렇죠. 거고요. 뭐 사후든 뭐 경로 전에 준비됐든 적어도 경로 이후에 후속 조치에는 분명히 개입돼 있으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러면 그 사람을 빼고 한 명이 더 나왔다라는 데가 의미가 있다. 더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라인 자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지. 이시원도 몰랐고, 뭐 강의구는 이번에 뭐 번호가 나왔는데도 저는 그 의미를 찾지도 못했어요. 결국 한겨레신문에서 그 부분을 맞아요. 발굴했더라고요. 보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심스러운 전화번호가 여러 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확인이 안 돼요. 뭐, 이, 한 서너 개가 의심스러운 매우 핵심적인 통화들이 있고요. 7070 그중에, 말고 또요? 일반 전화 말고 핸드폰 번호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있는데, 그 의심스러운 정황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국방부에 있는 군인인데, 도저히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듯한 사람인데, 매우 센서티브한 시간에 전화를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국방부의 모 인사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11시경에 임기영 국방비서관과 8분이 넘는 통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고 변호사님은 딱한번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그, 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통화 기록상으로는 아직 뭐, 말하자면은, 무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8월 1일 날 11시경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사이에 힘겨루기 한참 때였어요. 뭐, 조선부로 넘기니 많이 직권남이 되느냐 많이를 가지고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피 튀기는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지는 때거든요. 그때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상당히 긴 시간 통화를 했던 국방부 소속 군인이 한명 있어요. 그건 뭐야, 그분도 누구야? 되게 이상하다. 왜그 사람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군사 보좌관과 밤늦게 연달아 통화한 또 군인들도 있고요. 국방부 직원, 공무원, 뭐 무슨 보좌관, 뭐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한 다른 업무와 관련된 통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시기에 통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추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차관의 지시라고 읽어줬다는 그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이 문자나 그와 유사한 통화가 있는지를 계속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할수 있는 게 언론인 분인데, 언론인들이 자체 채널을 가동한다 할지, 그렇지. 자기들의 풀을 돌려서 이렇게 확인해 준 거,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부터는 이제 언론도 한마디로 대통령 얘기가 전화가 우두두 나온 다음에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 그 속된 말로 보면 먹잡이 없다고 봤는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사실상 통화 기록으로서는 추적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대통령 나왔고요. 뭐 강의구 7070 4200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몇몇 명만 4200은 뭐예요? 그게 이제 그거죠.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한 그 저기 안보실장의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핸드폰 번호는 안 나왔어요? 네, 핸드폰 번호는 안보실장 물론 나왔죠. 그 조태영 안보실장 나왔는데 그 전화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안보실장의 비서실에서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냐 말이죠. 그것도 신기하다. 안보실장과 법무 라인은 직접 연관되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는 모를까?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태영 안보실장이 자기가 국회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이 사건에 깊숙이, 특히 사건 처리에도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 그리고요. 통화가, 네, 변호사님, 그리고 저 임성근 그 사단장이 대통령이 휴가 갔을 때 8월 2일부터 5일까지인가요? 저도에. 거기를 그 이하 부대가 가서 방어했다라는 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확인이, 확인이 객관적으로 됐죠.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설에 따르면은 거기 그 휴가 때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 갔다. 아니에요?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해요. 부인도 같이 갔다. 뭐 그런 제보도 있었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왔다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보일 뿐이고,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확정된 사실로 인용하기는 곤란하고, 아, 근데 갔다 그러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부부 동반 회동이었다면, 제보지만. 그건 좀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성공시킨 노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 뇌물 받으려고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참 서글픈 일인데 이 문제가 결국은 대단했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치졸하고 우스운 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드러나는 바로는 무슨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인간관계가 있니 없니, 뭐뭘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하고 있지만 속내는 시커멓지 않느냐. 전형적인 그 수뢰 부정처사, 부정처사 수뢰 이런 류의 사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거죠. 이게 내가 막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인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그냥 전화 주셔야 됐다 뭐 그런 건가? 이게? 그렇죠. 결국은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니라 부정처사 후 수뢰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예를 들면, 드러나겠지 뭐 이제 이거. 로비를 해서 경로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 좌초될 뻔하니까 또다시 살려내서 성공시키고, 휴가지에 불러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명확한 부정처사 후 수뢰죄입니다. 그러려고 이 전화지들을 해왔나?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오용되고 있구나.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그건 정말 믿고 싶지 그러니까 않은. 8월 3일부터 5일이라는 것은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엄청난 거미줄 같은 전화가 해서 성공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이거. 그렇죠. 예. 네. 부정처사를 성공시키고 강탈해오고, 나서, 다, 뭐, 따로 항명죄 부르지 누버리고 다 정리한 거야, 않느냐. 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도에서 봤다는 진술이 좀 있나 봐요. 임성근 사단장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해명이 가능하겠죠. 아직까지는 자기 병력이 배치돼 있으니 현장 통제 차원에서 갔다. 근데
그거조차도 혼자 갔으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부부 동반이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걸 누가 어떻게 부부 동반이 왜 가 거기를? 말이 안 되니까 거기가 그럴 사이도 아니고 대통령과 차단장이 무슨 연유가 있길래 부부 동반으로 서로 만납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부부 동반을 하게 되면은 남편은 남편끼리 네. 얘기하고 부인은 부인끼리 네.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요. 아. 그러는 그 장소와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부 동반을 하는 건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 있는 문화 중에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문화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쓸데없이 부인들끼리 모여서 휩쓸려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만들어내고 진급에 영향 미치고 하는 행태들은 뿌리 뽑아야 돼요. 이게 하나회보다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기서 부인들 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별달아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죠. 저는 또 하나 척결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니 그 남편이 3점검 받는데 부인이 한복 입고 왜 옆에서 시중 들고 있어요? 그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구태 발상입니다. 네. 아니 남편이 그 사회적으로 그 진출해서 성공해서 그 3점검 받으면 본인이 받으면 되지. 예. 부인이 한복 입고 딱 옆에서 가지고 그거는 과거에 그 자기 일 없이 남편을 그 뒷바라지하고 하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계급장 줄 때 부인이 왜 옆에 서 있어요, 그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그렇지. 오늘 사회에서 여자 임원이 네. 임원 승진했다고 남편 옆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비교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 어떤 공무원이 승진했다고 그 부인이 딱 한복 입고 옆에 와가지고 한복은 왜 입어요 도대체? 평소에 우리가 입지 않는 옷인데 그렇잖아요. 한복은 왜 입냐고요. 그것도 의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전.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문화고요. 그 문화 속에 뿌리박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그 척결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왜 부인들이 그 공직이 없으면서 그 명함이 없으면서 남편의 권한을 그 등에 업고 활동을 하냐고요. 그 자체도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비공식 라인이 생기고 로비가 생기는 거고 뭐 동관애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비선이고 음습한 영역이잖아요. 네. 생명충주에 밝게 움직여야지 왜 부인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부인들끼리 만나서 자기 남편들 진출시키려고 김장해주고 뭐 하는 거 다 군에서는 오랫동안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선원장님 김장하면 참모장님 사모님이 가서서 총괄해가지고 맞죠. 모든 참모 부인들이 와가지고 김장해주고 맞아요. 아직 보고 있으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한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지는 먼 날 우리 관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알겠지만 저도 휴양소에서 김건희와 뭐 김장을 안 했겠지. 그런데 네. 만난다는 자체가 지금 물론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영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 외국의 국가 원수들도 다 부인의 역할들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건 철저히 비정치적 영역에 머물렀다고요 우리가. 예. 그게 정치적인 성향을 떼면 그 자체로 그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죠. 네. 철저히 비정치적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번 이 정부 들어선 철저히 정치적 영역이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정치는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부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사를 주문한다는 말이 나오고 누구를 만난다는 말이 나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뭐야 이게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면 적어도 국민들이 저는 안 찍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그동안 보여줬던 그나마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를 보고 찍어준 거지. 그렇죠. 아니 천공을 보고 찍었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보고 찍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네. 정권의 정당성이 없지 않느냐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박정훈 대령 재판이 7월 20일 있다고요? 네. 예, 23일입니다. 아 그래도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또 하나하나 양파껍질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빨리 좀 종결되기를 바랐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이것이, 이 정도 나오면 뭐, 항복하겠지. 아니야. 이게 나와도, 이제는 항복하겠지. 임기훈, 제가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작년에 전화한 게 나왔을 때, 끝났다, 게임은.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대통령의 세번 통화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항복할 기세가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결사항전의 모드로 들어가서, 그거는 이거는 이제, 이제는 저도 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야, 이게 결국은 뭐, 반란 세력으로 몰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윤 자꾸 이제 국가 안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국가 안보 얘기가 나옵니다. 기밀이다 그러고. 통화 전화번호 유출한 게뭐 대단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느냐? 떠들고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뭐 세상을 뒤엎은 다음에 뭐다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인가 봐요. 참,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박정원 대령은 항명죄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항명죄로 몰고, 이제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보면은 계속 7070이 누구 전화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은, 불경스럽게 그 번호를 누가 유출한 거야? 이런 투잖아요. 맞아요. 금방이라도 지금 정보요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벌 같은 나타나. 그렇지 변호사님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방어막이 윤석열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려면 이런 그냥 뭐,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치, 뭐 잘못했다. 수고해. 대통령의 내가 정치력이 있기 일감이다. 뭐 때문에 그랬다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냥 사과하고. 아니야, 뭐 제가 저번 5월 9일 날그 기자회견을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툭 까놓고, 아, 제가 그때 격려하면서 좀 과도한 지시를 했던 것 같다. 실수였다. 그러고 말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러나 뭐 국정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독에 그렇지. 대한 책임은 내가 퇴임 후에 질 그렇지.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나 일단은 저를 믿어주시고 잘해보겠다 하면 어떤 국민이 너 내려와, 당장 내려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방어 논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 아이, 됐지 않느냐. 저 정도 가깝게서 하시는데, 그렇지. 대통령님께서 저 정도까지 하시는데 꼭 그렇게 내려오게 해야 되겠어? 너희들 정말 반란 세력이구나. 이런 반론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왜그 카드를 못 쓰는 거냐. 뭐가 있는 거지? 그 저변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죠. 도저히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뭐, 고통스러운. 현상, 알겠어. 고통스러운 지점. 이게 알겠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이런 강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또, 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러게요. 하여튼 아이고, 참. 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